9월에 들어섰지만 낮엔 여전히 덥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오늘도 부산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텐데요. 오늘 밤부터는 다시 열대야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쯤 돼서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지겠고요.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부산이 22.7도, 양산 20.5도, 창원은 2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1도, 양산과 합천이 34도, 울산은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9월치고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다시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 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